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충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룰 7티어 레나이급의 등장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무친감이 없지 않아 있는 한급이 하나 있어요. 바로 05의 DL형이라고 불리는 쿤민급 후기형입니다. 5티어인 쿤민급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쿤민급이 아닙니다. 일단 쿤민급이 워낙에 많이 뽑혀나온 한급이라서 배치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왔고 또 소폭 개량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뭐 10번 안부터는 시우스가 730식이 아니라 1130식으로 바뀌었고 그런 소폭 개량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명하는 05의 DL형, 쿤민급 후기형이 제가 별도로 6티어로 분류를 한 이유가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요. 무려 선체 길이도 6m 이상 연장이 되었고 한폭도 1.5m가량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7500톤급이라고 뭐 표기하는 다른 매체들도 있는데 사실 크기 비교를 해보자면 알레이버크급 후기형이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수량도 약 1500톤가량 늘어난 9500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05의 DL형, 쿤민급 후기형을 6티어로 따로 분류를 했고 별도로 함급을 나눠든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아시겠죠.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헬기 경납과 헬기 갑판도 용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좀 더 큰 헬기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됐어요. 바로 중국제 블랙허크인 Z20 헬기입니다. 원래는 Z9C형 요 대잔헬기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쓰는 슈퍼링스랑 동급이고 사실 잘 따지고 보면 힘조차도 슈퍼링스보다 딸려요. 우리 해군이 슈퍼링스보다 훨씬 좋은 와일드캣 도입했는데 이것마저도 반쪽짜리 대잔헬기라고 성능상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는 중이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딸리고 체급도 작고 수력도 딸리는 물건인데 Z9의 성능은 정말로 끔찍했겠죠. 그래서 블랙호크를 그대로 카피한 Z20을 생산함과 동시에 바로 해상형이 계획돼가지고 해상형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중량급 헬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시호크랑 동급의 중량을 가지게 될 거고 뭐 대잠 헬기로서의 성능은 잘 모르겠다. 왜냐면은 중국이 대잠 헬기를 설계해온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온갖 잡다한 레이더로 도배하는 중국제 방공구축함답게 VHF 대형 레이더도 조금 더 개량되고 출력도 좀 커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단거리 탐지가 조금 쉬워졌고요. 원래 달고 있던 액티브 레이더랑 뭐 패시브 레이더 통합의 미네랄 에미 시스템 이것도 메인 방공 레이더랑 데이터로 통합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콘솔에 시연을 해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쿤민급 후기형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일취월장했다고 볼 수 있죠. 아 마침 미네랄 에미 시스템이 언급이 되었네요. 미네랄 에미 시스템의 근황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 미네랄 에미 시스템은 당연히 러시아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당연히 러시아에서 부품 수급 막 중단하거나 창정비 중단하거나 그러면은 중국은 운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산한 360식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게 현재 쿤민급의 현실입니다. 성능은 오히려 미네랄 에미보다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러시아제가 프로세스 성능이 워낙에 뭐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도 10년이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번 편을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쿤민급의 발전량이 딸려가지고 레이더 시스템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고 돌리면서 과부하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중국 해군 당국자들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해 본 건데 이 쿤민급 후기형은 단순히 기존 설계를 개량한 게 아니잖아요.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함급이라고요. 여기에 배수량도 1500톤이나 체급이 커지다 보니까 좀 더 기관부 용적을 키우고 발전기도 추가로 달아가지고 전력 문제를 어느 정도 상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랑 동급인 8800kW 이상급으로 키웠을 겁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저렇게 VHF 레이더도 조금 더 체급 키워가지고 달아주고 하는 거지 미쳤다고 기존 쿤민급의 5000kW짜리 쪼매난 발전기 믿고 나서 저렇게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일은 없겠죠. 세부적인 사항을 비교해보자면 시우스가 약간 또 달라졌습니다. 쿤민급 10번함부터 장착되기 시작한 1130식 시우스가 달렸는데요. 이게 730식이랑 뭐가 다르냐면 기존의 730식에 비해서 연사력이 2배 늘어난 분당 1만 발을 발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드디어 중국 해군은 기존의 이지스함들과 동급의 성능을 가진 방공구축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미의 세 나라가 새로운 방공구축함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방공구축함들의 성능은 쿤민급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해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7티어 방공구축함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고